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오늘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별도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북 사업을 쌍방울에 먼저 제안했고 매개 역할을 한 대북단체 대표도 직접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힙니다.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경기도와는 별개로 진행됐고 김성태 전 회장 대북 송금 800만 달러도 이 전 부지사는 몰랐다는 취지입니다. 쌍방울이 결국은 대북 테마로 해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주식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김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 독자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100억 원 상당 돈도 보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쌍방울 측은 경기도를 등에 업지 않으면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북 사업을 하냐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말 북한 관련 자료를 건네줘 대북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도 먼저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겁니다.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연결고리 역할을 한 아태업 안모 회장도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. 검찰은 경기도가 아태업과 함께 북한 인사 초청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과정에 대북 제재 등으로 2억 원 정도 북한 송금이 어려워지자 돈을 대신 내줄 김 전 회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